자, 가시죠. 163번, 대안 결과 밑줄. 그죠. 네, 갈등이라는 것이 나, 그리고 타인 사이에, 다른 주체 사이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하는 갈등은요, 어떤 대안을 선택할지에 대한 갈등이에요. 첫 번째는 비소락성, 불확실성, 비비교성. 답은 4번입니다. 자, 비소락성은 뭐냐면, 결과를 알고 있는데, 내가 받아들일 만큼 충분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불확실성은 내가 지금 선택할 결과를, 대안의 결과를 모르는 상태를 말하고, 비비교성은 결과는 아는데, 그 중에 뭐가 좋은지를 모르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창의성은 틀렸고, 자, 타인, 다른 주체 사이의 갈등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수직 갈등과 수평 갈등이 있고요. 갈등의 해결로 해서 보면 생산적 갈등하고 파괴적 또는 비생산적 갈등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자, 164번 갈등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됐습니다. 전통적인 시각은 갈등은 비용과 비합리성을 초래하는 해로운 거 맞죠? 이걸 우리가 역기능론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순기능론으로 갔다가 갈등 조작론으로 가죠. 2번 합의 목표 강조 갈등 해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상위 목표로 쓰세요. 상위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합니다. 아시겠죠? 무슨 목표를 제시한다? 상위 목표를 제시한다. 됐습니다. 3번 새로운 아이디어 문제 해결력 개선 순기 맞죠? 갈등의 순기능이죠. 창의성과 혁신을 제고한다는 거죠. 4번 행태로 밑줄 됐습니다. 갈등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갈등 됐습니다. 순기능론이라고도 볼수 있죠. 그죠? 인간관계론이 갈등 역기능론이죠. 형태로는 갈등 순기능이고 1970년대 상호주의자들이 갈등 조작론을 주장했죠. 됐습니다. 165페이지 5번 옳지 않은 것은 수평 갈등 목표의 분업 구조, 과업의 상호존성, 자원의 제한 등이 중요한 요인이다. 엄청나게 중요한 문장이죠. 목표의 분업 구조는 분화입니까? 통합입니까? 분화죠, 분화. 그렇죠, 분화. 됐습니다. 이 말을 분화가 심해지면 옆에 말하고 같아요.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겠죠. 높아지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2번. 조직의 상황에 따라 갈등을 용인, 나아가 갈등을 조성, 조장하는 것도 갈등 관리 전략이라고 얘기했죠. 아, 중요한 문장입니다. 용인하고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토마스 타협은 갈등 당사자 간 관계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윈윈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죠? 협동을 말하죠. 타협은 어느 정도 양보. 다시 뭐라고요? 타협은 각자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 이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타협이라고 얘기합니다. 4번. 갈등 주체 간 목표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은 무슨 목표를 제시해야 된다? 상위 목표를 제시하거나 계층제 권위를 통해서 다시 외웁시다. 상위 목표 계층제 권위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66번이 갈등관리의 기본 문제와 비슷하죠. 옳지 않은 것은 갈등은 역기능론의 전통적 견해에서 갈등 수용론의 행태론, 갈등 조작론으로 발전했다. 그죠? 됐습니다. 갈등 수용론은 행태론이라고 얘기하죠. 갈등 수용은 그래서 이제 164번의 4번 지문 같이
갈등 수용론은 갈등 순기능론이라고 하기도 해요. 어쩔 수 없고 때로는 갈등이 무슨 기능도 수행한다? 순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에 갈등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된다는 거죠. 갈등 조장론이 있습니다. 2번 순응은 한 당사자가 자신의 관심사나 목표를 포기함으로써 다른 당사자의 관심을 만족시키려는 비단정적이고 협력적인 방안이다. 가장 중요한 표현은 여러분 내 걸 포기한다는 거예요. 됐죠? 됐습니다. 3번 갈등 해결의 밑줄. 항상 갈등 관리는 갈등 조장 아니면 갈등 해결, 요게 많이 나오죠. 상위 목표 자원의 증대, 회피, 완화, 타협, 권위적 명령, 조직의 구조적 변화가 있다. 됐습니다.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조직의 갈등이 거의 없을 경우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짐으로 조직 성과가 향상된다. 딱 봐도 4번이 정답이죠. 예, 상호주의자는 상호주의는 뭐라고요? 갈등 조장론이, 다시 뭐라고요? 갈등 조장이에요. 갈등을 조장해서 창의성,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자, 168번으로 바로 갑시다. 168번. 갈등 조성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1번 표면화된 공식, 비공식적 정보 전달 통로의 변경. 2번 갈등을 일으킨 당사의 공동의 상위 목표. 답은 딱 봐도 2번이죠. 상위 목표는 갈등 해소 또는 뭐 갈등 해결의 방법이라 그랬죠. 됐습니다. 자, 4번 보시죠. 조직의 수평 수직적 분화. 그죠? 분화를 하면 무슨 의존성이 높아져요?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고 공동결정의 필요성이 높아지죠. 요 단어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상위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항상 갈등 해소라면, 자, 구조적 분화, 상호 의존성, 공동 의사결정은 갈등을 조장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69번 갈등관리 사례로 갈등의 긍정적 기능, 즉 갈등 조장론이죠. 갈등 조장 됐습니다. 또는 갈등 상호주의적 견해가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혁신 담당 강제를 통해서 회의, 새로운 시각, 맞죠? 이거는 갈등의 긍정적 측면이죠. 구매 부서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기에 됐습니다. 소규모 물품 구매 예산에 대해서 각 부처 집행의 자율성을 높였다. 민간 경력자 공개 채용 확대, 경력 개방형 직위 지정 등은 갈등을 조장하는 거죠. 새로운 사람,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각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현장 운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표창, 이거는 경쟁이죠. 경쟁을 구현하는 거죠. 자, 됐습니다. 2번이죠. 상호의존성을 낮춰버리면 갈등이 일어날 조장하고, 그래서 혁신과 창의가 일어날 여지가 없다는 거죠. 됐습니다. 오케이. 170번 됐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갈등 해소, 문제 해결, 상위 목표, 자원 증대, 태도 변화 훈련 완화. 2번 적절한 갈등 조성, 의사 통로 변경, 정보 전달 억제, 구조적 요인의 개편, 리더십 스타일 변경. 3번 40년대 말을 기점으로 70년대 중반까지 널리 받았던 행태주의 견해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 맞죠? 그래서 갈등 무슨 논? 수용론. 갈등 조장론이 아니라 수용론이고, 70년대 중반 이후에 상호주의자들이 갈등 조장론을 얘기했죠. 마치와 사이먼은 개인 갈등은 비비교, 비수락, 불확실성, 맞죠? 5번 유해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갈등 상황이나 출처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키지 않고 거기에 적응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갈등 관리에서 틀린 거는 상대적으로 보니까 2번이죠. 갈등을 조성하려면 바로 구조적 요인을 개편하는 것보다는 아까 했던 것처럼 뭐라고요? 분화, 상호 의존성, 경쟁 등을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171번도 어려 보이지만 답은 쉽습니다. 1번 폰디 갈등을 진행 과정에 따라 지각 표면화된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딱 봐도 틀린 것 같죠. 그죠? 일단은 감정으로 느끼고 지각하고 난 다음에 표면화된 갈등으로 놓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죠? 2번 수평 갈등, 수직 갈등으로 구분할 때 수평 갈등의 원인은 목표 운영의 불일치, 분화, 상호 의존성. 왠지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3번 갈등 요인, 지위 부조화란 같은 사물을 서로 다르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의사소통의 장애로 인한 갈등을 유발한다. 자, 4번 완화는 희소자원에 대한 경쟁에서 초래되는 갈등을 해소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야기하는 차이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인식을 바꿔주는 것을 말합니다. 됐습니다. 그 답은 2번이죠.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좀 어렵죠. 그죠? 해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봅시다. 폰디는 잠재적 갈등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각을 하고 나면 이제 3번 표면화 된다는 것은 몰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2번을 고르도록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유도를 했는데 그죠? 3번 지문 보시죠. 지위 부조화란 지위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위 부조화죠. 그래서 이것은 인식에 따라서 상관과 부하 사이에 발생하는 됐죠? 문제를 말하고 의사소통의 장애로 인한 갈등. 이거는 뭐 지각 차이로 인한 갈등이죠. 그죠?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뭐 회장이 회장답지 못하다. 학교 회장이. 과장이 과장답지 못하다. 전형적인 무슨 부조화죠? 지위 부조화라는 거죠. 됐습니다. 자, 171번도 한번 참고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2번은 너무 쉽고요. 173번 보시죠. 토마스의 오차한 모형 잘 알고 계시죠? 동경해순타, 나의 이익, 타인의 이익. 그래서 동경해순타, 됐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신의 이익을 희생, 상대방 이익을 만족시키려는 것은 순응이죠. 그렇죠. 2번 상대방 이익을 희생하여 자신의 희생을 꼭 이익을 꼭 추구하는 것은 경쟁입니다. 맞죠? 모두 무관심한 것은 회피고요. 모두 만족하는 것은 협동이죠. 타협은 뭐라 그랬어요? 어느 정도 양보. 타협은 각자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고 174번 프렌치와 레이버는 암기법 기억나세요? 합법, 준, 보강, 전문이죠. 합법적 권력, 준거적 권력, 보상적 권력, 강요적 권력, 전문적 권력, 합법, 준, 보강, 전문이다. 합법, 준, 보강, 전문이다. 답은 4번이죠. 쉽게 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직 전체 차원의 관리입니다. 오디, 오디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행태과학이죠. 행태과학, 가치관, 태도. 다시 뭐라고요? 행태과학적 지식을 활용해서
가치관이나 태도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옳은 것은 전체 변화 밑줄 계획적 의식적이죠. 하향적이라고 쓰시고 아주 중요하죠. 최고 관리자가 주도하기 때문에 하향적 관리 방식입니다. 됐죠? 2번 감수성 훈련한 동료 간 동료와 상사 상호작용을 진작시키기 위해 실제 근무 환경 X 감수성 훈련한 꼭 우리 실제 근무 환경이 아니라 다른 비의도적인 곳 실제 근무 환경을 벗어나서 외부 장소에 가서 한다는 것이고 3번 블레이크와 모통한 가장 좋은 거는 아까 뭐요? 팀 TEAM 또는 단합형이라고 그랬죠? 팀형과 단합형이 가장 좋은 관리고요. 자, 4번 변화 관리자 도움. 즉 이건 외부 지향적인 건 맞습니다. 외부 지향적이지만 단기간에 급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것처럼 장기적이고 계획적이고 조직 전체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됐습니다. 177번 가시죠. OD 조직 발전 기법 옳지 않은 것은 1번 실험실 훈련한 비정형적 상황에서 실시한다. 당연하죠. 실험실은 되게 인위적이죠. 일상생활에서의 상황이 아니니까 비정형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2번 팀빌딩에서는 외부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확인하고 조직 변화를 주도한다. 됐습니다. 자, 팀빌딩은 외부 전문가가 주도하는 것은 과정 상담입니다. 알았죠? 과정 상담이고 팀빌딩은 여러분들 그냥 이게 조별 과제라고 쓰면 돼요. 팀빌딩은 조직 구성원들이 각 팀, 즉 조를 나눠서 뭔가 과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서로의 인식과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자, 서베이 밑줄 그렇습니다. 서베이는 질문지죠. 질문지. 그죠? 설문지를 뿌려서 그죠?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들을 조사하는 거죠. 과정 상담입니다. 과정 상담 됐습니다. 조직 내부의 개인 간 혹은 집단 간 업무 수행과 발생 진단이요. 자, 이게 과정 상담은 외부 전문가 쓰세요. 과정 상담은 꼭 외부 전문가가 합니다. 됐죠? OD 컨설턴트라는 외부 전문가들이 와서 문제를 해결하죠. OD가 많이 시험 놉니다. 178번 됐죠? 감수성 훈련 밑줄 옳지 않은 것은 다시 감수성 훈련 옳지 않은 것 구성원 간 협력적 노력 팀 성과 증진 실험실 훈련 T집단 실험이라고 한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갈등과 상호관계에 관련된 능력을 개선할 목적으로 한다는 것 조금 문제가 어렵죠. 답은 1번입니다. 감수성 훈련은 이 팀 성과 향상 있잖아요. 이런 걸 의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생각이나 인식을 바꾸는 걸 목표로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팀 성과는 팀빌딩입니다. 팀빌딩 됐습니다. 요즘엔 이걸 워크샵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신입 직원 이런 거 잡으세요. 신입 직원들을 워크샵 가서 조별로 그냥 랜덤하게 나눠서 우리 회사의 미래 방향에 대한 어떤 토론을 하도록 한다든지 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자, 179번은 너무 쉽고요. 자, 180번 별표 한번 해주시고 자, 특히나 거기 180번에서 성과관리 다시 뭐라고요? 성과관리 180번에서 성과관리 밑줄 성과관리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목표관리제와 성과관리제의 차이에 관한 문제가 중요합니다. 자, MBO는 우리가 잘 아는 거 그거죠. 기업 목표관리제는 개인 부서 목표를 조직관리자가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하향적이다. 아주 중요합니다. 목표관리제는 상향적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부하가 상관에게 의견을 개진한다는 거죠. 부하가 상관에게 의견을 개진해서 됐죠. 상관이 협의를 통해서 업무를 설정한다는 거죠. 미연 목표관리제와 성과관리제 모두 성과지표별로 목표 달성 수준을 설정하고 사후에 목표 달성도에 따라 보상과 재정지원을 차등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별표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계약을 여러분 우리가 성과계약이라 그래요. 혹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죠? 그래서 인사행정에서 5급, 4급 이상의 근무성적 평가 제도가 뭐죠? 성과계약을 맺어서 평가한다. 성과계약 평가가 되는 게 바로 이 맥락이고, 이것 성과평가에서는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 확보하는 게 중요해. 당연한 거고. 자, 성과관리는 조직의 비전 목표로부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서 단위의 목표, 성과지표, 개인 단위의 제시한다는 점에서 자 상향적 X 아주 중요합니다. 답을 외우시면 쉽게 자 MBO는 뭐라고요? 부하들이 토론하니까 상향적이라면 성과관리는 조직 관리자가 설정한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 계약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체결하기 때문에 하향적입니다. 알았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과 계약 평가할 때 성과 계약 평가는 상향적이에요? 하향적이에요? 하향적이라는 거. 다시 하향적이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MBO는 상향적, 성과관리는 하향적이 되겠습니다. 181번 자 쉽고요. 182번도 너무 쉽습니다. 183번 됐습니다. 184번으로 가시죠. 자 TQM 각급 노조 TQM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통적 관리체계는 기능을 중심으로 구조화되는 데 비해 TQM은 절차를 중심으로 구조화된다. 아주 중요하죠. 그죠? 업무 처리 과정과 절차를 초기에 근본적으로 고객 만족을 지향하면서 초기에부터 업무 처리 절차를 바꾸려고 하는 것들이고 2번 전통적 관리체계는 개인의 전문성을 장려하는 분업, TQM은 팀 안에서 업무 수행을 강조한다. 3번 전통적 관리 상위층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체계를 운영하는 데 비해 TQM은 절차 내에서 변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소유하는 데 초점을 둔다. 자, 4번 전통적 관리는 낮은 성과의 원인을 관리자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데 비해 TQM은 낮은 성과를 근로자 책임. 반대겠죠? 그래서 자 보세요. 개인 책임이 아니라 조직의 또는 조직 전체의 업무 과정과 절차가 잘못 설계됐다는 측면에서 생산과정 초기에 다시 뭐라고요? 생산과정 초기부터 아예 과정과 절차를 새롭게 구성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TQM에서는 잘못된 것은 누구 잘못이다? 관리자의 잘못으로 본다는 거 요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직문화 다음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조직문화는 구성원들에게 정체성을 제공해준다. 2번 행동을 형성한다. 3번 처음 형성되면 조직문화는 접착체 역할 정체성이나 행동을 결정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조직이 성숙 및
세태 단계 이러면 조직 문화는 조직 혁신을 좀 촉진하는 게 아니라 그죠? 침체되어 있는 그런 조직은 조직 문화가 오히려 혁신의 걸림돌이 돼요. 됐죠? 혁신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 186번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호퍼스테트라는 문화인류학자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문화인류학자. 전 세계에 문화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자 1번 권력거리, 불확실성 회피, 장기단기, 보편주의, 특수주의, 남성, 여성, 성취, 기소가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 이제 보편주의와 특수주의는 여기 포함 안 됩니다. 장남불씨 공개권인데요. 장남불씨 공개권. 자, 2번 장기 성향이 강한 사회는 전통보다는 현재 문제를 더욱 중요시 생각하고 현실 적응적이며 변화지향적인 성격을 갖는다. 됐습니다. 장기 성향은 저축, 우리나라.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보험이나 저축을 엄청 많이 들은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면 놀란다 그러죠. 미국 사람들 저축 안 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마시고 쓰고 죽자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80까지 산다고 생각하고 뭐 연금보험 뭐 저축보험 엄청 이런 게 많이 들죠. 우리나라는 단기예요? 장기 성향이에요? 장기 성향이죠. 권력 거리란 조직이나 단체에서 권력이 작은 구성원이 권력의 불평등성 분배를 수용하는 정도. 우리나라 이게 엄청 높죠? 3번이 맞는 것 같네요. 그죠? 4번. 불확실성 회피 정도가 큰 문화에서는 공식적 규칙을 많이 만들죠. 자, 보세요. 불확실성을 회피한다는 말은 뭘 선호해요? 확실성을 선호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절차나 규칙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뭐 하면 뭐 만들어 달라고 그래. 뭐 증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달라고 서류 하나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게 이런 거고. 뭐 경영학에서는 좀 중요한데 드디어 이제 행정학에도 언젠가는 이제 행정학 시험 문제 나오겠죠. 됐습니다. 넘어가시죠.